수 없는 세상을 꿈꾸며 카오스에서 야심차게 마련한 강연 시리즈 세상에 나쁜 수학은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혜리입니다. 오늘도 세 분의 수학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수학과 이승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박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웅입니다. 네, 오늘 세나수 시간은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봄 시즌의 마지막 회의자 대수학의 최종 완결편입니다. 지난 9강에 걸쳐서 저희가 대수학의 주요 이론, 인물, 또 응용까지 굉장히 폭넓게 공부를 했는데 아직까지 못다한 얘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맞나요? 그럼요. 아직 네. 못다한 얘기가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9강까지 대수학의 여러 분야를 저희가 쭉 읽고 저희 마지막 강연은 그럼에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오늘은 주제 없이 대수학이라는 이 시즌을 마무리하는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이제 가지고 네. 이 세나수를 그동안 열심히 지켜보신 시청자들이 품었을 법한 여러 가지 질문들, 그 다음에 또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저희가 해볼 예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볼까요? 네. 네, 저희가 지난 9강 동안 여러 수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네. 제 눈에는 정말 비범한 천재들로 보이는데 수학자들이 보시기에 그 중에서도 이분이 최고 천재야 라고 할 만한 분이 계실까요? 저희가 시기를 이제 18세기 이후로 본다면 저는 18세기 이후에 가장 두드러진 최고의 수학자 저는 두 명을 꼽는데요. 네. 저는 가우스와 오일러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우스와 오일러. 네. 근데 저희가 이번 시즌에 오일러 얘기는 많이 했어요. 맞아요. 특히 이제 우상수학에서도 얘기하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우스 얘기를 별로 못했어요. 네. 가우스님은 그 독일 마르크화의 지폐 모델이라는 얘기할 때 5강에 살짝 나오셨었어요. 네. 그래서 가우스의 그 수학적 업적에 대해서 은근슬쩍 넘어간 거가 좀 아쉬운 측면이거든요. 그 세나수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걸 아시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우스님. 네. 그러면 가우스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네. 가우스와 오일러는 정말 18세기 이후 유럽 수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두 사람 너무나 스타일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오일러는 정말 다작의 수학자, 논문을 엄청나게 쓴 사람, 심지어는 뭐 그런 말도 하죠. 그 유럽에서 나오는 논문의 3분의 1에 올라갔었다. 그 정도로 그 다작의 수학자이고 온갖 분야를 가리지 않고. 근데 가우스는 a few but the best 이런 말을 했어요. 많지 않고 조금만 쓴다. 하지만 최고만. 양보다 질이다. 네. 그래서 자기 일기장에 수많은 그 수학적인 정리들을 증명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을 거기다 묻어버렸고요. 논문으로 안 쓰시고 네.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네. 기록하신 네. 거예요? 이거는 자기 인생의 최고의 업적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 일부만 출판했다고 그래요. 논문으로. 그러다 보니 정말 논문의 수가 작은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다작과 소작의 양극단의 천재들인데요.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있습니다. 위대한 수학자 중에 에르도시처럼 정말 많은 논문을 쓴 사람도 있고 반면에 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해결한 와일스? 이 앤드류 와일스처럼 그 앤드류 와일스는 본인이 페르마 마지막 정리 논문을 내기 전까지만 해도 아마 제가 알기에 평생 쓴 논문이 20개가 안 됐을 겁니다. 많이 쓰지 않는 수학자였거든요. 이렇게 최고의 수학자들도 이렇게 두 종류로 갈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의 유형으로 하나의 방식으로 수학자들을 판단하는 건 굉장히 좀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논문을 꼭 많이 안 쓴다고 훌륭한 수학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가우스는 이승재 박사하고도 관계가 있죠? 그렇죠. 5강의 네. 집회에서 나오셨다고 했는데 기억납니다. 제 입으로 다시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지만 제가 다시 저의... 말씀드려요? 아, 네, 그래 주시면 학문의 직계조상. 아, 그럼요. 네. 11대 조상님이신데 뼈대 있는 네, 네. 네. 지도교수님의 지도교수님의 지도교수님 네. 이러고 올라가다 보면 이제 가우스님이 딱 계시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때 우리 조상님 배틀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힐베르트는 집회 모델이 아니셔가지고 아, 살짝 네, 그렇죠. 실망하셨다는 저도 찾아보니까 힐베르트가 12대 조상님 정도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 두 분이 네. 같은 가문이시네요. 같은 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따라 올라가면 박형주 교수님이 김현웅 교수님 위에 계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학렬로는 아마 저보다 훨씬 위시죠. 근데 그 힐베르트가 네. 베팅겐에서 네. 그 석좌 교수였는데요. 네. 힐베르트가 갖고 있던 그 석좌 네. 자리가 가우스가 갖고 있던 석좌 네. 자리예요. 그걸 이어받은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힐베르트도 그런 의미로는 가우스의 또 이 저 연관이 돼 있다. 그렇죠. 힐베르트 가문과 가우스 네. 가문은 연관이 돼 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가우스 정도 되는 천재들이라고 네. 하면 여러 가지 막 별명들이 따라 붙잖아요. 네. 아까 뭐 괴팅겐에서 석좌 교수 하셨다 그랬는데 뭔가 좀 그와 연관된 애칭도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김 교수님? 아, 뭐 가우스 별명은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엄청 네. 많더라고요. 네. 수학의 왕자. 왕자. 네. 별로 저는 그런 별명을 갖고 싶지 않은데 그런 별명을 갖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정수론의 아버지 아르키메데스 이외에 최고의 수학자 뭐 괴팅겐의 거인 지구위를 걸었던 네. 가장 위대한 수학자 등등 온갖 좋은 수식어는 다 가지고 계십니다. 가우스라는 수학자.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네. 안 다루면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실 네. 뻔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당시에 과학자들을 많이 후원하던 이제 귀족이 프랑스 수학자 라플라스를 불러서 자, 독일의 최고의 수학자는 누구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뭐 어떤 수학자 이름을 댔대요. 그랬더니 그 귀족이 아니 가우스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라플라스 말이 가우스는 세계 제1의 수학자죠. 감히 독일이라는 한 나라로 국한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네, 얘기했답니다. 아까 지구 위를 네. 걸어다닌 가장 위대한 수학자라는 그런 네. 별명이 있었다고 네. 하니까 정말 독일에 국한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존경을 받으려면 인류 문명사에 이 사람이 족적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네. 도대체 뭘 했길래 이 정도로 존경을 받나 이런 얘기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보통 그런 어마어마한 천재들은 어릴 때부터 왜 떡잎부터 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좀 그런 걸 보여주는 일화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태어나자마자 말보다 뭐 숫자를 먼저 익혔다, 뭐 이런 일화들이 아, 정말요? 있고요. 정말요? 네, 네. 진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일화라면은 제가 이제 문제를 한번 내드릴게요. 또 제가 실현을 당한 그쵸, 차례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10강까지 이어지는 이제 문제인데요. 초등학생 가우스와의 배틀. 초등학생 가우스와의 배틀. 그렇죠. 네. 아무리 초등학생이라도 가우스잖아요. 네. 1, 2, 3, 4 이렇게 숫자가 있잖아요. 네, 네. 자연수를 1부터 100까지 모두 더해 보시면. 네. 혹시 얼마가 나올까요? 펜과 종이가 필요하시면 뭐. 아니 근데 그거는 네. 시간이 걸려도 할 수는 있죠. 아, 1 더하기 2는 네. 3, 3 더하기 3은 6, 6 더하기 4는 10, 10 더하기 5는 15, 15 네. 더하기 6은 21. 뭐 이런 식으로 쭉 해가면 100까지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수학을 잘 못했다 그랬지 네. 계산을 좀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몇 분 정도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상으로? 한 10분 걸릴까요? 10분 1부터 100까지. 모르겠는데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이 이화를 말씀드린 이유가 네. 이 이화에 의하면은 가우스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귀찮으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학생들한테 자 1부터 100까지 더하고 나서 다 끝난 친구는 답을 적어놓고 이제 쉬어라 라고 해놓고 이제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선생님은 이러고 이제 수업을 날로 먹으려고 하신 거죠. 아, 30분은 애들이 풀겠구나 이러고 이제 있었는데 나는 휴식 이렇게 네 그렇죠. 나는 휴식 이러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한 10초 뒤에 가우스가 그때는 석판에 이제 썼다고 하는데 석판을 그냥 자리에다 딱 올려놓고 이제 나왔다고 해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까지 다 풀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나중에 딱 답을 봤는데 아무런 것도 없이 5050 이렇게 답 하나만 딱 적어놓고 나왔다고 하거든요. 암산으로 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1부터 100까지 더하면 실제로 5050이거든요. 그래서 가우스한테 그걸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1 더하기 100을 하면 이제 101이죠. 그렇죠. 2 더하기 99를 하면 101이죠. 그러네요. 3 더하기 98을 하면 또 101. 101이죠. 양쪽 끝을 하나씩 더하면 다 101이니까 50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1부터 100까지의 숫자는 100개니까요. 101 곱하기 50개를 그렇죠. 한 거네요. 101 곱하기 50개를 했으니까 5051 그 자리에서 나온 거죠. 오. 네. 그거를 진짜 천재인데요. 네, 그렇죠. 진짜 천재인데 그게 요즘으로 치면은 1부터 100까지의 합을 더해라 하면은 뭐 등차수열 이렇게 배우는 이제 네.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요. 아니, 등차수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차이가 일정한, 그러니까 1, 2, 3, 4니까 차이가 1씩 나는 숫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일정한 숫자들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런 공식을 당연히 초등학교 때 알았을 리는 없고 그 시대에 얼마나 알려졌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우스의 그런 일화들로부터 등차수열의 공식이 이제 확실하게 제가 알기에는 네. 초등학생 때가 아니라 유치원 때라고. 아, 진짜요? 역시 천재군요. 근데 그걸 가우스가 처음 등차수열의 공식을 네. 발견한 거예요? 저는 아마 수학자들이 알고 있었겠지만 네. 그런 것들을 당시에 뭐 어디 적어서 가르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역사적으로 누가 이걸 먼저 했다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 네. 그거를 가우스가 먼저 했다까지는 모르겠지만 유치원생이 그거를 스스로 알아냈다는 건 어마어마한 미대함이죠.
정말 저로서는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일화가 있었는데 이렇게 네. 제 입을 또 벌어지게 만들 일화가 이거 하나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왠지 예감에. 그렇죠. 가우스 어머님이 글을 읽고 쓰기를 못하셔서 가우스를 낳고 생일을 기억을 못했대요. 그래서 당시 기억하시는 거는 예수 승천 축일의 8일 전 수요일이었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음력 달력을 연결해서 자기 생일을 스스로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좀 계산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릴 때부터 정말 그렇게 남달랐던 가우스라면은 수학자가 된 뒤에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을 것 같거든요. 네. 우리 그럼 지금부터 가우스의 업적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렇죠. 가우스의 업적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수학이 아닌 것 중에서 유명한 게 있어요. 혜성의 위치를 정확히 뭐 몇 년 뒤에 맞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수학으로 궤도로 계산해서 이제 예측을 한 거죠. 뭐 몇 년 뒤 저기 하늘을 보면 저기 혜성이 나올 거다라는 걸 했는데 진짜로 맞췄거든요, 그걸. 그래서 그런 업적도 있고. 카오스 10강이니까 지금 네. 여태까지 한 거랑 연계를 하자면은 제가 1강에서 군론 얘기를 하면서 네. 뭐 복소 평면 위에 SN승은 1이라는 해를 이제 표시하면은 정삼각형, 뭐 정사각형, 정오각형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때 정확히 기억하는 게 복소수라는 거는 다음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맞아요. 라고 얘기를 우리가 했고. 복소수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하고 넘어갔었죠. 네. 네. 그러고 9강 내내 복소수 얘기를 결국 못했는데요. 맞아요. 네. 오늘 하게 되나요? 그러면? 네. 네. 복소 평면이라든지 정N각형을 어떻게 우리가 그려내고 작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본격적으로 체계화했던 게 이제 가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복소수의 얘기를 잠깐 먼저 드리면은 복소수는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허수라는 숫자를 먼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곱하기 같은 걸 할 때 제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양수 곱하기 양수도 이제 양수지만 음수 곱하기 음수도 양수.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네. 제곱을 했을 때 사실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는 숫자 이런 게 생각해보면 없죠. 마치 저희가 제곱을 했을 때 2가 되는 숫자를 루트 2라는 기호로 표시했듯이 네.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를 i라는 숫자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그게 허수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가우스라든지 뭐 이 시기에 사람들이 위대했던 거는 허수는 실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 거예요. 1, 2, 3, 4 아니면 0.5, 2분의 1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숫자로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 갑자기 i를 지문하려고 보니까 둘이 너무 이질적인 거죠. 네. 그래서 아 우리가 숫자가 하나의 축이 아니라 두 개의 축이 필요하구나. 제가 이걸 그림을 그리는 게 아마 조금 더 네. 나을 것 같은데 보통은 실수를 표시할 때는 1, 2, 3 이렇게 하면은 자연수를 표시할 수 있죠. 네. 여기에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러면은 이제 정수도 표시할 수 있고요. 2분의 1 같은 거를 반점도에 표시할 수도 있고요. 여기 대충 뭐 1.414니까 여기 정도 되면은 루트 2 뭐 이런 것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모든 실수는 여기에 표시할 수 있는데 네. i는 그러면은 어디에 둘까? i의 제곱을 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숫자. 그래서 이거를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이제 쓰기도 하는데요. 네. 얘는 둘째가 없는 거예요. 실수는 제곱을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축을 하나 더 그려서 저희가 잘 아는 좌표평면이 된 거죠. 여기에 이제 허수를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1은 1i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2i가 되는 거고 여기는 3i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숫자를 표시하고 싶을 때 좌표평면에서 여기가 어디야? 라고 하면 좌표에서는 이제 보통 2,1 뭐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1i네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로 표시하면은 2 더하기 1i. 이런 식으로 이제 복소수를 모두 이렇게 좌표평면 위에 표시할 수 있다. 라는 게 그 당시에 가우스 말고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생각하게 된 이제 복소 평면이 되는 거고요. 그 위에서 방정식을 네.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제 허수하고 복소 평면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네. 했는데 근본적인 그 질문이 드는 것은 네. 이 자연수에 해당되는 것들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쵸. 필요가 있으니까 만들어진 숫자들인데 네네. 허수라든가 아니면 복소수는 네. 그냥 수학자들이 머릿속에서 개념적으로 만들어낸 것 같은데 네. 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저 허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도 그래서 원래 뭐 imaginary number라고도 이름이 붙어 있고 한글로도 허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상상력에서 나온 이제 숫자 같지만 실생활에서도 존재감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먼저 필요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결국 방정식의 해잖아요. 네. 어떤 방정식을 풀 때는 허수가 나올 수밖에 없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차 방정식을 이제 근해공식을 통해서 풀게 되면은
그 안에서 허수가 존재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아까 실생활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리 쪽에서도 이제 전자 기력 뭐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네. 허수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사실 거기에 있는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게 돼요. 이런 숫자가 왜 실생활에 존재하지? 라는 질문을 당연히 이제 해주실 수 있는데 의외로 허수가 존재하고 나서부터 발전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기력이나 네. 이런 많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허수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풀릴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는 네, 그런 얘기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허수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간단한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점의 회전이라든지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간결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복소수의 곱셈이라든지 어떤 각도로 이동시키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가우스 선생님이 이 복소 평면을 활용해서 어떤 구체적인 업적을 내신 건가요? 아까 제가 굴론 얘기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때 잠시 이제 나가보면 제가 그때 이런 삼각형을 한번 그렸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의 4승은 1이라는 방정식을 풀어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답이 뭐가 있을까요? 1. 그렇죠. x가 1일 때 마이너스 1. 그렇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근데 그 다음에는 설마 얘도 되나 보다. 그렇죠. 네. 그럼 i를 잘 생각해 볼게요. i의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니까. 그렇죠. 네. i의 4승은 마찬가지로 1이 되고요. 비슷한 이유로 마이너스 i의 4승도 1이 됩니다. 오. 이게 4차 방정식이잖아요. 차수가 4개니까. 4차 방정식인데 그러니까 모든 방정식 이런 개수를 가진 방정식들은 복소평면 위에서는 항상 이 차수만큼의 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게 대수의 기본 정리, 복소평면으로 가우스가 이제 맞는 것이고 방금 찍은 이 네 개의 해를 네. 잘 제가 표시를 해보면 좌표평면이 그때 저희가 대수기하를 배우면서 네. 방정식의 해와 그림을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1이 해였고 마이너스 1이 해였고 i가 해였고 마이너스 네, 여기 대충 마이너스 1, i 뭐 이렇게 해가 되겠죠. 정사각형이 됐나 보다. 그렇죠. 얘를 이렇게 딱 이어놓으면은 네. 제가 비록 그림을 이상하게 그리긴 했지만 착한 사람 눈에는 이제 정사각형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x의 n승은 1의 해를 이 네. 복소평면 위에 그리면은 항상 1을 답 중에 하나로 갖게 되는 정 n각형이 나와요. 그러네요. 저희가 군론에 얘기했을 때 했던 방정식의 해들과 이런 대칭 관계도 이제 가우스가 복소평면에서 이제 생각을 했었죠. 네. 보시면 1에다가 i를 곱하면 뭐가 나오죠? 1에다 i를 곱하면 i가 나오죠. 네. 그럼 저 자리 90도 돌아가죠. 그렇죠. i에다가 또 i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네. 또 90도 돌아가고요. 네. 마이너스 1에다가 또 i를 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되죠. 그래서 네. 90도 돌아가고. 복소수의 곱셈으로 이런 회전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군이죠. 그게 군. 네네네. 네.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네. 방정식과 뭐 도형의 대칭 같은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작도 불가능 문제라는 게 있어요. 자와 컴퍼스만 가지고 뭐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뭐 예를 들어 뭐 각의 3등분 같은 걸 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각을 3등분을 하는 게 네. 가능하냐고요? 그리고 삼각형 같은 거는 우리가 자와 컴퍼스로 이제 작도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어떤 걸 작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 이런 대칭성을 이용해 가지고 가우스가 정 17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 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합니다. 정 17각형. 네네네. 그러니까 저 n이 17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굴론과 관련이 깊은 문제인데요. 제가 여기서 오늘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가우스가 그 자신의 그 기록을. 아, 내가 정 17각형을 작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다니. 그 전까지는 네. 그게 굉장히 풀리지 않는 난제 중에 네네네. 하나였던 모양이죠. 네. 그래서 신기하게도 뭐 정 7각형 뭐 이런 거는 작도를 못해요. 없어요? 안 네, 돼요? 네, 저기 그릴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리려면 그릴 수 있는데 답을 구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눈금이 없는 자와 컴퍼스만 가지고 작도를 할 수가 네네, 없다고요? 작도를 할 수가 없는데 정 17각형은 할 수 있다라는 있다. 걸 이제 만들어내고 그 기록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자기의 묘비에도 새겨달라. 아~ 네, 묘비에 실제로 새겨져 있는 걸로 알고 별 네, 7개, 별 모양으로 7개. 네. 아, 근데 저 할 줄 아세요? 17각형. 아니요. 저 그거 찾아봤거든요. 실제로 예전에 찾아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가우스도 증명을 했을 때 수학자들이 네. 많이 그러는데요. 이걸 대수적인 방법으로 네. 자와 컴퍼스만 가지고 정 17각형을 작도할 수 있음을 알아냈다. 라고 해서 되게 좋아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하나 작도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은 했는데 그쵸, 실제로 그쵸. 본인이 작도를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가능한데 뭐 100만 번 해야 된다 그러면 그쵸, 못하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정십시각형은 진짜 원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워낙 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일반인의 눈으로 그냥 물리적으로 하기에는 어렵지 않았을까. 근데 가우스가 어마어마한 업적을 여러 개 냈을 텐데 네. 굳이 이 정십칠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는 것을 묘비명에 넣어달라고 한 것은 이게 제일 스스로 생각하기엔 자랑스러운 업적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런 거죠. 가우스가 이 경우에도 십칠각형을 어떻게 작도하는지 작도법까지 보여주고 그걸 너무나 자랑스러웠는데 그때가 나이 19살 이제 괴팅겐 네. 대학의 학부생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네. 우리는 무엇을 네. 하고 있었을까요? 또 반성해야 되는데 갑자기 자아성찰의 시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분은 정말로 베스트가 아니면 네. 안 보여주는 사람인데 이거는 정말 자랑스러웠대요. 네. 어느 정도로 이거를 자랑스러워했냐면 원래는 언어학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전공을? 네, 전공을. 그런데 나는 수학자가 돼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이거에 성공하고 나서래요. 아니, 말보다도 숫자를 더 먼저 배웠다는 네, 사람이 그쵸. 왜 언어학을 하려고 그랬대요? 네, 언어학과 철학을 계속 공부하리라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게 전환점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림을 잘 그려서 하는 정도면 아마 이렇게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을 텐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왜 정칠각형은 안 되지? 정팔각형은 되고 그러니까 자와 컴퍼스만 갖고 뭔 작도할 수 있고 뭔 안 될까? 정구각형은 되나? 이런 것들 다 해결했는데 되나요? 그 전구각형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자와 컴퍼스만 갖고는 7 안 되고 9 안 되고 11도 안 됩니다. 11도 안 돼요? 정십각형은 됩니다. 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러니까 정십삼각형도 안 되고 십사각형도 안 되는데 정십오각형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짝수라서 안 되는 것도 안 되고, 아니고 물수로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인이 규칙서를 찾았어요. 근데 이것도 자세한 이유는 공개를 안 했는데 나중에 사후에 다른 수학자가 사이를 채워 넣어서 결국은 이제 지금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되냐? 정 N각형인데 N이 어떤 수일 때 그릴 수 있는가 이걸 찾았는데 첫 번째 2의 N승으로 표현되는 수 그러니까 2의 N승이라는 게 2의 0승 1이죠 2의 1승 2죠 1, 2, 4, 8, 16, 32, 64, 128 네. 네. 우리가 왜 이진법 소위 말하는 저 비트 1비트 수는 두 개잖아요 0과 1 두 개로도 N비트면 2의 N승 개거든요 N비트 수가 네. 그 당시 비트란 개념이 없을 텐데 어쨌든 이 비트 수의 개수만큼 아니잖아요. 일단은 일단 돼요 일단 되고 네. 그래서 정16각형 되고 정32각형 되거든요 그 다음에 네. 페르마 프라임이라는 네. 이상한 네. 소수들도 된다 페르마 프라임은 3, 5, 그 다음에가 17. 3을 넣으면은 17이 네. 그래서 페르마 프라임이에요. 아, 페르마 프라임은 그래서 이 사람이 증명을 했거든요. 페르마 프라임이면은 그 경우에는 작도할 수 있다. 그 다음에가 257, 네. 그 다음에가 65,537. 맞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또 있어요? 이제까지 인간이 알고 있는 페르마 프라임이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2의 n승 더하기 1로 표현되는 소수는 더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네. 아직 몰라요. 이거 네. 그래서 페르마 프라임이 정확히 몇 개인가, 어디에서 끝나나, 현재는 65,537에서 끝나는데, 그거를 밝히면 그건 대단한 업적이네요. 이것도 난제입니다. 100만 달러 난제. 아, 그건 아니에요. 상금은 걸려있지 네. 않은데. 상금은 걸려있지 네. 않아요. 네. 네. 교수님들 도전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네. 세상에는 네. 아직도 인간이 모르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네. 신기하다 이것도 네. 이거 밝혀낸 것도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수라는 게 일과 자기 자신으로밖에 나눠지지 않는 수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직도 모르나를 얘기해 주는 예인데요. 페르마는 그런 일들에 사로잡혀서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우스는 그런 페르마 수 중에서 소수는 그 n이 만약 그 수면 17이면 또는 뭐 257이면 작도를 할 수 있다. 257각형을 컴퍼스하고 자아가 그 시간만 있으면 다 작도할 수 있다. 네. 이걸 보였거든요. 이게 정말 대단한 업적이고 그 다음에 이걸 단지 그림을 잘 그리는 의미가 아니라 이걸 푼 방법을 보면 결국은 이런 아까 말한 복수수의 성질을 써서 네. X의 17승은 1이라는 방정식의 해가 쉴 수 있다라는 네. 거를 이분이 소위 말하는 그 필드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성질을 네. 써가지고 네. 군눈을 써서 그러니까 그 당시 군의 개념이 없었는데 지금 네. 눈으로 보면 군눈인 거예요. 네. 군이던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군눈이 없었거든요. 군은 아베라고 갈로아가 네. 그 당시 갈로아 전인데 네. 제 추측은 아직 갈로아가 군눈을 내기 전인데 이 사람이 군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특히나 이 문제는 작도의 문제를 대수의 문제, 정수론의 문제와 연결한 그런 천재성이 이미 있었던 거죠. 가우스님 그러니까, 우리가 10강에서 얘기 안 했으면 정말 너무 섭섭했을 네. 것 같은데요. 우리 근의 공식에 대해서 네. 얘기했잖아요. 그 네. 근의 공식의 존재성을 보이는 것과 작도 가능성을 보이는 게 거의 비슷한. 그게 갈로아 이론의 어떤 네. 의미에서는 네. 거의 클라이맥스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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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겠네요. 왜 그러냐면 근의 공식 생각해보면 개수들을 더하고 제곱하고 루트 씌우고 나누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뭔가 기본적인 연산들을 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작도를 한다는 게 딱 정확하게 그런 의미잖아요. 네. 두 배하거나 뭐 반을 나누고 제곱을 하거나 제곱을 하거나. 네.
그러니까 그런 네. 작도의 과정으로 여기 그릴 수 있다는 말이 그런 식의 근의 공식으로 해를 표현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차방 용식의 근의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할 때도 결국 군의 개념을 써서 우리가 증명합니다. 그 타원곡선이 그려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쏙쏙 그 구간까지에서 네. 배웠던 것들이 이렇게 복습이 그쵸. 되는 유익한 네.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가우스의 네. 정십칠각형을 작도하는 법을 내고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자기 무덤에다 이걸 네. 꼭 그려달라고 했는데 결국 그걸 안 그려줬어요. 아까 뭐 별로 그려졌다면서요. 그 안 그려준 이유가 17각형이 17개나 되잖아요. 네. 17개까지 그려놓고 멀리서 보면 원이거든요. 네. 너무 많아서 삼각형 정도면 확실히 보이는데 네. 그 원이랑 너무 구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각각 17개 점을 놓고 그걸 쭉 연결한 별을 그냥 네. 그려서 그렸어요. 그래서 본인의 요원은 들어주지 못했지만 그 의미는 담았다. 네, 하지만 명예. 이분이 이렇게 그걸 자랑스러워했던 이유가 이 안에 아주 깊은 수학이 있다는 걸 본인이 알았어요. 교수님도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정말 깊이 있는 수학이 숨어있는 그런 발견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가우스님의 대표적인 업적은 뭐가 있을까요? 이 가우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정규분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정규분포? 네, 정규분포가 이렇게 생긴 그 분포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네. 그 정규분포인데요. 뭐 네. 많은 자연현상과 실험 데이터들이 이런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정규분포의 다른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다른 이름까지는 네. 모르겠는데요. 정규분포의 다른 이름. 저는 네. 연구를 할 때 정규분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정규분포의 영어 이름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저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적지 않아요. 저는 가우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적습니다. 가우스 분포라고 네, 하면 네, 되나요? 네. 그리고 뭔가가 가우스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때 가우시안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가우스라는 이름은 형용사도 네. 있는 거죠. 거의 뭐 그냥 대명사처럼 쓰이는 김현웅스럽다 네. 이런 것처럼 네, 네, 비슷한 거죠. 가우스다운 네. 뭐 이런 네. 건가 대문자도 안 쓰고요. 소문자로 그냥 가우스안 써요. 네. 유명해지면 이름이 소문자로 일반 명사화 된 네. 거군요. 네. 그래서 사실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혹은 가우스 디스트리뷰션은 그 현대 인공지능 기계학습 연구에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짧게 하나만 들어드리면 생성 모델, 뭐 이미지를 만들거나 텍스트를 만들거나 할 때 사용되는 가장 주목받는 생성 모델 중에 하나가 확산 모델이라는 건데 그 확산 모델은 사실 가우시안 분포, 가우스 분포를 따르는 어떤 노이즈들 그런 점들을 이렇게 쭈루룩 쫓아가다 보면 그런 게 나온다라는 논리로 만들어지는데 그런 확산 모델의 수학적 근간에는 가우스 분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네. 연구에도 네, 그 네, 네. 가우스 분포라는 네.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네, 네. 이 정규 분포라고 하는 가우스 네. 분포라고 하는 게 인공지능 연구 말고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이 쓰이지 않나요? 제가 통계를 보면은 이렇게 네, 생긴 그래프를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네. 네. 우리가 이 정규 분포, 그러니까 가우스 분포는 어떤 의미에서 우주의 기본 법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자연 현상을 다루는 기본 법칙.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명이 시험을 보면 우수한 학생들인 경우는 만점 근처에 몰려 있고 덜 우수하면 예를 들어서 좀 아래쪽에 몰려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한 100만 명이 시험을 본다. 뭐 이러면은 그 성적 분포가 대충 가우스 분포가 되거든요. 정규 분포가. 어떤 자연 현상을 다룰 때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분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그런 물체를 다룬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정규분포로 표현된다는 건 거의 일종의 자연법칙이죠.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연의 신비 이런 거를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가우스 선생님이 제자도 좀 많이 길러내셨나요? 어떤가요? 제자를 많이 길러내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엄청 유명한 제자가 있는데 누군가요? 그중에 대표적인 제가 알 만한 사람도 있나요? 리만. 네. 리만 가설. 우리가 네. 그 리만 선생님도 제대로 배우진 않았지만 희대의 난제로 리만 가설 그쵸, 얘기는 몇 번 언급했었잖아요. 세나수에서. 네. 네. 그렇죠. 저희가 어차피 다음 시즌에 리만 기하학도 다룰 거기 때문에 그때 리만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볼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리만 네. 선생님에 대해서는 네. 시즌2에서 자세히 알아보는 걸로 네. 하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네.